종신보험이든 건강보험이든 보험료 납입기간은 5년, 10년, 20년 도대체 납입기간 선택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싹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프라이메스의 안태수 보험장입니다. 보험료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20년보다는 10년 혹은 5년으로 빨리 납입하고 끝내는 게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합니다. 그런데 20년으로 납입하는 이유는 월 납입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편이지만 암이나 뇌질환, 신장질환, 후유장애 50%나 80% 이상 시에는 납입 면제가 가능하기에 굳이 보험료를 빨리 납입하면 납입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요즘에는 납입한 보험료를 전부 돌려주는 보험도 새로 나왔기 때문에 굳이 빨리 납입을 한 다음에 보장받는 것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길게 납입하면서 기납입 보험료를 돌려받는 게 좋다는 겁니다. 또한 no. 설계사 입장에서는 5년 수수료보다는 20년 납입하는 수수료가 좀 높게 실적이 잡히기 때문에 20년을 권해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20년 납입 보험료가 10만원 가정했을 때 10년 납입이면 2분의 1로 축소가 돼서 보험료가 20만원 돼야 되지만 20만원이 아니고 22만원이나 24만원이 됩니다. 또한 5년 납입을 했으면 20년 납입 때는 10만원 보험료가 5년 납입이면 4분의 1로 축소가 되기 때문에 40만원 정도 보험료를 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50만원이나 60만원 그 이상으로 보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보험료가 길면은 총 납입 보험료가 더 많이 내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물가상승 대비 화폐가치가 화려하고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총 보험료는 5년만 납입하는 게 10년이나 20년 납입하는 것보다 총 보험료는 적다는 겁니다. Nope. 따라서 납입기간 선택하는 것보다 내가 월 보험료 수준을 고려하여 얼마를 납입하는 게 부담이 없는지 적정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거기에 맞춰서 설계나 구성해서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납입 여력이 된다면야 납입기간을 최대한 짧게 해서 빨리 내는 게 고객 입장에서도 유리하지만 제가 저번에 설명했듯이 10년 유지했을 때 통계적으로 100명이 가입했을 때 10명 채 안 되거든요. 통계치에 비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납입기간을 빨리 완료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마다 리모델링이나 수정을 통해서 준비를 하시고 또 새로운 신상품이 나오면 거기서 보완해서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효과적인 납입기간 선택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